인플레이션 때문에,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. 이런 것들이 뭐 당장 1년, 2년, 3년 안에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.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.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새로운 또 뉴노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겠죠. 지금 현재 우리 이웃나라 중국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뭐 헝다 그룹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 부동산 그룹들이 뭐 내일 당장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. 그게 정부가 지금 이제 틀어 막고 있는 거지. 뭐 어떤 식으로 그게 내관이 돼서 중국발 부동산 폭탄이 거품 붕괴가 확산될지 모른다라는 거죠. 그게 한국에 꽤 많은 우려와 꽤 많은 충격이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이미 우리는 대중국 무역이 벌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한때 우리는 중국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. 중국에 수출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서 좋아했죠. 지금은요,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당장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부동산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궁지에 내몰려 있죠. 그들이 뭐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일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. 이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뭐 미국은요. 미국은 지금 현재 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. 지난달에도 8.3% 찍었습니다. 뭐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전히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죠. 국경이 여전히 예전처럼 이렇게 되돌아가서 사람들의 왕래가 완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미국에 대거 유입이 못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임금비도 폭등하고 있고 임금이 폭등하는 거에 못지않게 뭐 물가도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삶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. 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제 더안 좋은 상황이고요. 한국은 뭐 기초통화국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끌려다니고 있죠.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드는 거죠.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인한테 얘기 들으니까 호주에는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절대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담배 한 가시 빌려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왜? 너무 비싸니까. 뭐 술값도 마찬가지고 담배값도 마찬가지고 뭐 이래저래 물가가 너무 높은 거죠.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유럽도 뭐 가족들 데리고 외식하러 가서 밥 먹으면 그냥 10만 원이 그냥 훌쩍인 거죠. 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. 저도 이제 엊그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치킨을 하나 사와서 먹었는데요. 뭐 이제 배달비가 이제 겁나니까 그냥 가서 이제 직접 포장해 왔죠. 26,000원. 이상하다. 이제 올 초에 한 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26,000원이에요. 아, 비싸다. 비싸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더라고요. 뭐 이게 이제 요즘의 모습인 거죠. 또 제가 아는 지인하고 이제 뭐 서브웨이 가서 이제 길다랗게 돼 있는 30cm 이제 샌드위치 반 잘라서 이렇게 반반 먹었거든요. 이제 11,000원인데 5,500원, 5,500원인 거죠. 원래대로라면 그게 비싼 가격이었을 텐데 뭐 워낙 요즘에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그 5,500원이 되려 싸게 느껴지는 거죠. 뭐 요즘은 밥으로 돼 있는 점심 식사를 만원 밑으로 주고 사 먹기 어려운 거죠. 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올 연말이 되면 이 가격에서 또 10% 20% 오르겠죠. 라면 값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국밥이든 아니면 설렁탕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. 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이게 올 연말 되면 개선이 될까요? 정점 찍고 내려갈까요? 아니라는 거죠. 내년 되면요. 내년도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고공행이 계속 할 거라는 거죠. 내후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. 이게 국제 물류망이 개선이 돼서 뭐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대체지가 확보가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수출해가지고 우리네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. 얼마나? 최소 4, 5년 이상은 걸린다라는 거죠.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거죠. 세계 경제가 다시 괜찮아지려면 못해도 한 4, 5년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. 지금은요. 지금은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. 지금 이제 유럽은 유럽대로 난리죠.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지금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. 뭐 영국은 파운드화 가치가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답니다. 일본도 엔화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난리죠. 우리 같이
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리한테 더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.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앞으로 정부의 예산 계속 줄이고 뭐 구조조정 아니면 인력 내보내는 것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.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고민으로?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?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되게 뻔한 얘기, 당연한 얘기인데 저축으로, 절약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. 뭐 유럽인들이든 아니면 뭐 선진국에서 왜 사람들이, 보통의 사람들이 소형차를 끌고 다니고 뭐 플리마켓 이런 데 가서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옷을 되게 싸게 사와서 입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덥수로 가게 다니는지 왜냐라고 다 돈 때문인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당수의 문제는 뭘로 이렇게 나온 거다? 돈 문제로 나온 거다라는 거죠.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많은 이제 의가 상하는 게 현실인 거죠.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. 뭐 지금 현재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물가는 안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. 물론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거죠.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헤쳐나가고 살아갈 공디를 해야 되는 거죠. 왜냐?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.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. 뭐 우리가 미국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이죠.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지낼지 국리는 누가 해야 된다? 각자가 해야 된다. 뭐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합니다. 뭐 미국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뭐 1%대로 1%일 것 같답니다. 그리고 뭐 실업률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요. 뭐 그건 결국에는 미국도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.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뭐 한국은 어떠냐고요.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도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죠. 3분기,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1%입니다. 1%대. 1% 초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. 뭐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런 감정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. 뭐 더 안 좋은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나름 이 심리적인 그런 시그널이다. 신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앞으로 경기 침체가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당연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